와, 이문성 씨 너무 멋집니다. 아, 총체 등장만으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문성 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어제부터 브이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승리의 빅토리고요. 스마트 한번 가시죠. 문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덕회에서 보이스 통책 역할을 맡은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무생 씨. 자, 이번에 정말 수천억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총책력을 맡았습니다.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좀 섬뜩한데요. 웃지 않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이무생 씨는 이무생 노랑이라는 명품 수식어가 있는데 이번에 시민 덕희가 개봉하면 문호스 새로운 수식어가 붙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정말 영광이죠. 예, 근데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우리 시민 덕희, 팀 덕희 어셈블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까? 저희 팀이었으면 참 든든했을 텐데 제가 적으로 이제 맞서야 하니까 탐수가 아닌 문호스가 되어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참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자, 지금 뭐 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중압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인데 핑거스냅 한번 요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문호스 갑니다. 이 사람 캐릭터 진짜 탐났다. 강렬하다. 누굽니까? 우리 재민 역할이 되게 좀 매력을 느꼈어요. 네네.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가요? 대학생이요? 네. 그 생각을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다양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복학생도 있고요. 만학도로서. 네. 그렇죠. 재민 역할. 재민 역할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작은 불씨가 되어서 결국은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불안한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걸 또 우리 공명 씨가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다시 그거로 돌아간다면 우리 재민이를 체크리스트에 올려서 아직도 역할에서 못 빠져나오시고 이분이 진짜 갑자기 훅 정말 아직도 충책으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선량한 시민들일 겁니다. 멘트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독해요. 이미지 여러분들과 같은 생활형 영웅들의 활약을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노스. 예, 좋습니다. 문호스. 예, 문호스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고요. 문호스 활약.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친구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